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며칠 전에 요거 길에 지나가다가 화단에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다고 했더니 조금 갖다 키워보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데려왔는데요. 그래서 지금 바로 안 심어줬더니 잎들이 누렁잎지고 난리가 났어요.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새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꽃도 보여주고 꽃도 폈어요. 우리 집에서. 그리고 예쁘게 폈던 거는 벌써 이렇게 지고 있고요. 색감이 여러 가지인데요. 이건 투톤인데요. 보니까. 거기도 이거보다 조금 큰 스티로폼에다가 스티로폼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저도 요거 스티로폼에 주신 거에다가 여기다가 좀 묵구멍을 내어서 이곳에 심어 주려고 합니다. 얘는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아이예요. 보니까 얘는 개화 시기가 6월부터 8월 정도인 애도 있고 패랭이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. 알아봤더니요. 그래서 보통은 6월에서 아니 5월에서 뭐 8월, 9월까지도 피는 애도 있던데 보니까요. 얘는 지금 11월인데도 꽃피 있는 거 보면 거기 화단에 주차장이 따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. 예쁘게. 이렇게 주차하고 또 보니까 제 눈에 또,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. 꽃하고, 다육이하고, 화초 이런 것만 보입니다. 지나가다가 들꽃도 예쁘고요. 이렇게 물구멍은 꼭 내줘야 되니까 또몇 군데 내주고요. 월동이 가능, 그분은 월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셨는데, 공부를 해보니까 월동이 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패랭이가. 그래서 겨울에도 잎이 푸르름을 보고 싶으면 그냥 밖에 놓지 않내놓고 베란다에 놓으면 꽃이 온도만 맞으면 잘 피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한번 모험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잘 클려나 나는. 예전에 작은 포트 데려다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가물가물 하는데요. 얘가 다육질이래요. 그래서 물 빠짐이 좋아야 된대요. 건조하게 키워야 되고요. 그래서 이거 펄라이트하고 상토하고 반반 정도 섞었습니다. 흙이 은근 많이 들어가는데요. 가득 채우면 그럴 것 같고, 이 정도만 해서 살살 심어 보려고 합니다. 너무 많으면 또 물마름이 빠르지 않아서 또 베란다에다도 노지에 있는 게 아니라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흙이 없으니까 이렇게 스티로폼 밑으로 축 처지면서 늘어지면서도 자라고 있더라고요. 이게 손으로 살살 해서 넣어주고 위에다가 흙을 조금 덮어줘 보겠습니다. 아이고, 너무 애리애리해 가지고 조심스럽네요. 좀 엉망이네요, 엉망. 시들기도 시들었고. 그렇고, 정말, 어느 분말 맞다나, 사례는 살고, 가래는 가고, 그러겠지만, 그래도 잘 살려서 나중에, 아우, 잘 크고 있어요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또
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물 주면은 조금 살아나겠죠? 미리 심어줄 걸. 아유, 하루하루 미루다가. 됐네요. 3일 된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이참에 마른 건 꽃대는 좀 잘라주고 지저분하니까 몸살 안 낳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갖다 놓은 게 없어서 나중에 영상 끝나고 물 좀 조금씩 줄게요. 그리고 조금 변한 모습 있으면 다음에 다육이 보여드릴 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은 심었습니다. 나름 예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말랐는데 살지 말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잘 키워보겠습니다. 하여튼 그늘에서는 참 얘는 절대로 잘 안 자랐네요. 그래서 이게 또 야생화라고 하네요. 아무튼 잘 키워보겠습니다. 우리 집에서 잘 키울지는 걱정입니다. 명당자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페랭이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